앞서 리뷰한 토끼 그루브입니다. 기어 소리가 찰져서 만족스럽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사무실 같은 데서는 옆에 동료들에게 소음 피해가 우려돼서 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돌리지 못할 때 금단 현상을 해결하고자 로티 뽁뽁이를 보조로 달았습니다. 뽁뽁이는 촉감이 주고 소리가 작아서 장소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잡고 비틀어주면 토끼를 돌리지 못하는 공백을 어느 정도 커버쳐줍니다. 그러다 사용 가능한 외부 같은 데서는 또 토끼를 돌리면 됩니다. 상호 보완 작용입니다. 카페에 올렸는데 눈사람님이 뽁뽁이 대신 스피너를 달아서 쓰기에 미리 허락을 받고 영상을 후반부에 첨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영상 후반부는 토끼와 뽁뽁이를 올립니다. 말미에는 눈사람님 스피너 결합도 올려봅니다. 일교차 조심하시고 평안한 주말 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 스피너는 알리에서 2만원 정도 하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소음이 적어 보안으로 좋습니다. 눈사람님 영상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채공 시간 깁니다. 취향에 따라 토끼에 달아주세요.